금방 벌려먹은 거는 안에 괜찮아요. 군밤도 별로 맛이 없고요. 찐밤도 별로 맛이 없고. 우리는 생밤만 맛있어. 생밤. 그 가장 좀 좋은 거는 작은 맛이 좋아요. 이렇게 이제 안 벌어진, 떨어진 송이, 밤 깨는 거는 가장 좋죠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서 뱀들을 만나도 독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꼭, 이거는 하나에 알팜이 딱 하나 들었나? 이거 뭘 벌려 먹었는데? 아, 뜨거라. 아, 그래서 잠깐, 그래 했는데, 두 개 다 했는데 한 번씩, 잠깐 안 하면은 이렇게 가시가 공격해 들어오니까. 아유, 여름 같더라고. 계속 비가 오고 또 뭐지? 꿉꿉했어요, 날씨가. 깜깜해요, 깜깜해. 얘들이 읽지 않고 그냥 송이가 다 떨어져 버렸지. 어느 정도 더 있어야 정식으로 잘 익은 알밤이 떨어지죠. 이거는 익은 알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에, 비바람에 떨어진 애들이죠. 어? 아르까. 아, 지러워. 이거는 알밤이 딱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굵은데요? 요렇게, 요렇게 야무친 거, 요런 거에는 알밤 하나가 딱 들어있잖아요? 그러면 엄청 알밤이 야무쳐요. 딱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. 아, 더워서 안 되겠다. 벗어야 돼. 더워. 아, 더운데 어떡해. 못 참아요. 다 익어갖고 떨어진 것만 있었는데, 요번에는 송이가, 익지도 않은 송이가 다 떨어져가지고, 이렇게 사람을, 힘을 쓰게 만드네. 떨어져. 그죠? 내목을 뜬단 말이야. 그러면, 잠궈 놨다가, 잠궈 놔야지. 요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. 까는 거. 맛있다. 아, 목마른 것도 좋고.
오래 담그면 안 되고요. 일어나야 돼. 담을 잘 묻어놨어. 먹고 간다고 하나만. 자꾸 위로 올라가야 위가 좋아진다는데. 쉬었다가 막 갑자기 막 일하고 이러면은 그 약간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니까. 저는 하루 놀았거든요. 아, 그 전날 점심 때부터, 아, 좀 내려오라 그래. 그때부터 좀 쉬고, 그 다음날 추석에 쉬고 그랬는데. 하루하고 반나절 쉬었나? 응. 근데 오늘 일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, 당장. 자리 잡아야죠. 내일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. 일단 제가 이제 논에 나왔는데, 문을 수문을 열어야 돼. 잘 막혔지? 여기 요 구멍으로 이제 물이 빠져서 들어가야 돼. 일 좀 한번 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. 사실은 오늘 오전에 문에서 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, 이제, 비가 오락가락해요, 비가. 그래서 여기서, 밤 좀 주세요. 아휴. 바쁘네요. 더워서요. 물 좀 뿌릴게요. 하나도 안 추워요. 엄살 피우는 거예요. 지금 제일 좀 불편한 게 뭐냐면, 모기들이 조금 극성을 피워. 우리 집이 이렇게, 뭐야, 물가 계곡도 있고 그래가지고, 모기들이 있거든요. 심하진 않은데, 제가 모기를 잘 안 타요. 근데도, 마지막에 가을이 되면, 자손을 퍼뜨리려고, 모기떼들이 그냥 다 엔드려. 그래도 뭐, 잘 버티고 살아왔는데, 뭐, 이제, 고작 자기들이 뭐 해봤자, 한 달 안쪽이죠. 10월만 되면, 아, 음력으로 9월만 되면, 이제 가을이 이제 가겠죠? 그냥 막 밖에서 일하고 더우니까, 이렇게 갖고 계속 계곡에 들어오잖아요. 그럼 겨울에도 더울 때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. 몸을 많이 식혀야 돼. 아우, 시원해. 좀 계곡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계곡도 굉장히 엄청 얼음처럼 찬 계곡이 있고요. 따뜻한 계곡이 있고 적당한 계곡이 있는데, 제가 생각하건대 저희 집 계곡은 적당한 것 같아요. 물 온도가 아주 물에 들어와도 춥다 이런 생각 거의 안 들어.
갈무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.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고. 나가보겠습니다. 편안한 시간 내십시오. 이 순간 저한테는 최고의 시간입니다.